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집구석에서 뵙습니다. 다이소로 풀메이크업 영상이 벌써 10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무인양품 화장품으로 풀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양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텐데요. 무인양품은 다이소 같은 자파점인데 다이소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높은 요즘 무인양품에서 화장품도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털어왔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러니까 뭐 빵 사먹은 셈 치고 좀 안 좋은 템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오늘도 쓰레기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만하면 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탱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무인양품 제품 가격대가 상당해요. 얘네는 저렴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의 10,000원 이상에서 가격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버리면 내 가게에 타격이 무인양품 화장품으로 풀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원래 무인양품이 스킨케어가 되게 유명해요. 민감 피부용 화장수, 휴대용 촉촉한 타입. 얘는 민감 피부용 로션, 휴대용 산뜻한 타입입니다. 요 휴대용 제품인데도 얘가 한 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닦아내듯이 써보겠습니다. 오, 매우 그냥저냥하다. 하긴 민감성 피부용이면 무매력이 매력이어야 되니까. 아, 근데 촉촉하긴 하네. 로션 써보겠습니다. 향이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무매력이 매력인 그런 제품이네요. 민감성인 분들은 써볼만하겠네요. 아무 자극 없이 보습감만 주니까요. 괜찮다, 얘네. 쓸만한데?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크림 파운데이션 라이트 내추럴. 영등포 무인양품에 가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되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얘가 그나마 덜 노래가지고 얘로 사온 거거든요. 색상은 여기에 분홍이가 있는데도 꽤 노란 편이에요. 아, 노랗다. 엄청 색상이 밝아요. 커버력은 꽤 있다. 커버력은 꽤 괜찮네요. 이쪽이 한쪽, 이쪽이 안 한쪽. 진짜 커버력은 괜찮죠. 깔아놓으니까 노란기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타입이다. 좀 촉촉하고요. 광도 좀 돌고 근데 노래. 컨실러 색상은 라이트 팁 타입입니다. 가격은 1,900원. 여기 지금 제가 뭐가 엉건이가 났거든요. 이런 데를 한번 엄청 묽다. 그쵸? 엄청 되게 물처럼 발려요. 꾸덕진 타입이 아니라 약간 더샘 거랑도 느낌이 좀 비슷한데? 근데 밀착력은 꽤 괜찮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얘로. 얘는 작티보단 눈밑용이네요. 되게 얇게 밀착이 잘 돼서 괜찮다. 사실 분은 이거 컨실러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라면 그냥 더샘을 사겠어. 그런데 붉은기도 뿔레고해요. 상당히 준수한 것 같아요. 근데 커버력이 완전 대박 커버력이냐? 그러면 조금 그것까진 아니고 색상이 좀 노란 게 단점이긴 한데 특히 눈 밑에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에는 이렇게 노란 컬러를 일부러 사용해주는 게 보색 효과 때문에 다크서클도 잘 잡히니까 이런 왕건이 잡티보다는 전 눈 밑에 제품 추천할게요. 큐레이 아이브로우 컬러 브라운 브러쉬 부착 15,900원이에요. 아이브로우 주제에 얘가 1,900원이었는데 한쪽은 펜슬 타입이고 한쪽은 이렇게 짧은 스크류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뭘? 약간 그레이 브라운 느낌이라서 전 얘가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발색도 괜찮고 심도 가늘어서 그리기 쉽고 종종.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런데 15,900원 주고 얘를 사기엔 조금 아깝긴 하다. 다음 제품 짜잔! 블러셔 치크 컬러 매트 타입 피치. 치크 컬러 매트 타입 핑크. 가격은 각각 6,900원이에요. 와, 이 블러셔가 아이브로우의 반값인 거잖아요. 가격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좀 캐스터네츠야 얘가 매가리가 없어. 얘가 피치 컬러고 얘가 핑크인데 오히려 얘가 더 핑크고 얘가 더 피치 같죠. 그쵸? 매장에 가니까 브러쉬도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브러쉬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봤어요. 얘는 치크 브러쉬 휴대용 13,900원짜리입니다. 너무 부드러워. 사실은 핑크인 피치 컬러를 먼저 자 웃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에 괜찮다. 색깔도 은은한 핑크에
제가 또 펄 있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이건 펄도 없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실은 피치인 핑크 컬러를 브러쉬에도 되게 골고루 잘 묻어요. 그쵸? 이거를 주변에 뽀샤시 해지네 이런 느낌입니다. 뽀샤시하죠, 색깔이. 무인양품 치크는 질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브러쉬랑 조합도 되게 좋고 다른 색상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리고 가격도 6,9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루즈 파우더 내추럴 S 큰 버전이랑 요 쪼꼬미 버전이 있었는데 일부러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요 쪼꼬미 버전으로 사왔어요. 쪼꼬미 버전은 가격이 9,900원. 뭐 루즈 파우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용기가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휴대용으로, 근데 뭐 적절히 번들거림 잡아주고 화사해지고 그런 면에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조금 미묘한 게 뭐냐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루즈 파우더는 뚜껑 깨지면은 끝장이잖아요. 여튼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제가 구매한 컬러는 브라운, 가격은 8,900원. 색상 구성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펄이 자글자글 쉬머리한 색상들이고요. 브라운부터 약간 그런 습식 섀도우 타입이다. 좀 촉촉한 발색. 오, 잘 된다. 얘는 약간 핑크 브라운. 와우, 잘 된다 발색. 그리고 요 화이트 펄, 얘가 가장 많이 들어있네요. 난 이런 색깔 잘 안 쓰는데. 8,900원에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그레이 펄. 오, 역시 발색 잘 돼. 오! 대박, 발색이 너무 잘 돼. 가루날림은 습식 타입이라서 적긴 한데 와우, 너무 많이 발랐다. 와, 이거 진짜 밀착력이 여긴 장난이 아니네. 전체적으로 아까 컨실러도 그렇고 파운데이션도 밀착력이 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아, 이제 봐줄만 하다. 너무 발색이 잘 되는 나머지 초보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루날림도 거의 적어요. 여기 볼 밑에 떨어진 거 없죠, 가루. 다음으로 요 색상을 앞머리에 넓게 발라주는데 발색이 잘 되니까 작은 부분에 하이라이트용으로 쓰기 되게 괜찮다. 얘를 뭐 이런데? 여기도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송송송. 이렇게 아이섀도우 마무리 해볼게요. 8,900원인데 이 조합이면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뮤키드 아이라이너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튼 브라운 아이라이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엄청 가느다래요. 대박. 발색 좀 넓게 그려보겠습니다. 붓이 가늘어서 그리기 편해요. 왜 아이섀도우 가루를 이런 붓펜 타입이 먹어서 액이 점점 안 나오잖아요.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좋은 제품입니다. 오, 여러분, 저 방금 별로인 점 하나 찾음. 물티슈 노 워터프루프. 아, 그러면 얘는 눈물 같은데 번진다는 얘긴데. 올, 번지는 거 심한 분들은 요 제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인양품 마스카라 가격은 19,000원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뷰러까지는 해놨어요. 제가 마스카라를 고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컬링. 여기 바른 거 내려오기 시작한다. 오, 처진다 처진다. 저처럼 긴 속눈썹엔 처짐 있습니다. 그야말로 쏘쏘템인 것 같아요. 그럭저럭, 진짜 그럭저럭. 그렇다고 쓰레기통 행으로 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고, 이것도 21세기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 나한테 별로였던 화장품 엄마나 여동생 뭐 언니 주면은 너무 좋다고 잘 쓰잖아요. 막 또 없냐고. 이거는 엄마 줘야겠다. 마스카라 물티슈 출동! 노 워터프루프! 깨끗! 립 제품 두 가지. 무인양품 립스틱 로즈 가격은 11,900원. 무인양품 립글로스 레드 가격은 11,900원. 똑같다! 되게 딱 무인양품 스러운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바르기에는 오 마이 갓. 약간 펄도 들어가 있는 로즈 레드. 네, 좀 촉촉한 타입이고요. 펄은 살짝 자잘한 금펄이 들어가 있어요. 대박. 아니, 이거는 뭐 립스틱 제형이 뭐 그렇다기보다는 색깔이, 이건 딱 출근용이다. 진짜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아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입술만 이렇게 막 너무 튀어 보이는 그런 로즈도 아니고. 오, 나 이거 잘 산 것 같아요. 립스틱 MR 로즈 02호. 립글로스도 요새 이런 색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얜 립글로스라기에는 발색이 꽤 진했어요. 그쵸? 뭐 에스쁘아 이런 데서 나오는 리퀴드 립스틱이랑 립글로스의 중간 그 두 개를 약간 섞은 그런 듯한 질감이에요. 요렇게 보면 약간 펄감이 보이나요? 나 되게 지적인 여자가 된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 립글로스도 예쁜 색상인데 요것보다는 아까 요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조금 더 브라운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립스틱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주 쓸 것 같아요. 왜 얘가 더 글로스 같아? 입술도 되게 편안하고. 자, 이렇게 무인양품 화장품으로 풀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애가 없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내 돈은 아꼈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여튼 좋은 템을 많이 발굴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베스트 3까지 뽑아볼게요. 3등은 아이섀도우. 8천 얼마에 요정도 발색에 요정도 색감 요정도 퀄리티면 아주아주 준수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2는 치크. 색깔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고르게 발려요. 그리고 요 무인양품 브러쉬랑 궁합도 아주아주 좋아요. 이거는 저는 다른 색상도 한번 가서 구매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넘버원은 립스틱. 색깔이 너무 괜찮아요. 딱 내 스타일이야. 여름에 바르기엔 좀 더워 보일까 하는 가을 색상이긴 한데 아무나 바르면 다 어울릴 만한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로즈 02호 립스틱. 그리고 무인양품 립스틱은 얘를 이렇게 뽑아서 리필만 따로 또 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립스틱 한 통 다 쓰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립스틱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뭐세요? 내가 오늘 산 전체 제품 중에서 얘가 제일 비싸요. 아이브로우가. 뭐세요?